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정신이 맑아져 당신도 따라해볼래요? 소도가 최선을 다할게요. 자신을 아는 자는 모든 게 다 밝아. 어? 이렇게 쓰는 거였나? 어? 방랑자, 참 대단해요. 기회가 되면 서로 대련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제가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요. 방랑자처럼 강한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많은 걸 알 수 있나요? 저도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봤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기면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근데 제가 배우는 게 조금 많이 느릴 수도 있어요. 소도가 있는 도가는 산 정상에 위치해서 늘 평화롭고 고요해요. 보통 사람은 등반하기 어렵겠지만 방랑자한테는 식은 죽 먹기겠죠? 산 정상을 보고 싶으시면 말해주세요. 전부터 방랑자를 도가에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오면 가이드 꼭 해줄게요. 어릴 때부터 좀 느린 편이라 권법을 연마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방랑자같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데다 성품과 실력도 다 갖춘 사람을 보면 존경심부터 갖게 돼요. 진짜예요. 방랑자는 소도가 사부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연에 융화돼서 천지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해요. 새들의 노랫소리, 흩날리는 나뭇잎, 따스한 햇빛, 이 모든 대자연의 향기가 불어와 제 주위를 맴돌며 저한테 생명의 활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방랑자의 주위에도 그런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권법의 극치까지 다루는 게 제 일생 일대의 목표예요. 산, 바다, 들판, 어디든 다 수련에 적합한 장소죠. 저는 자연 만물의 숨결과 에너지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깨닫는 걸 좋아해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존경할 만한 상대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제 내면을 성장시키려고 해요. 화덕빵은 도관에서 자주 먹었던 음식이에요. 사부님은 항상 저희에게 따뜻한 화덕빵을 주시곤 하셨어요. 심릉 사부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어렸을 때 사부님 보따리 속에 화덕빵 냄새에 이끌려 스스로 산에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농담이겠죠? 음식에 집착하지 않다 보니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조합해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다양한 식재료가 만들어내는 풍미에는 자연이 담겨있죠. 그러면서도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적과 외적 수양을 향상시켜 인간의 모든 욕망 앞에 맞서며 심오한 이치를 깨달아 도의 극치에 도달하는 게 바로 저의 목표예요. 심릉 사부님이 주신 운문이사경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사부님들의 당부, 바람,
그리고 관심부터 제 성장에 대한 가르침까지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거울엔 제 모든 인연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심릉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처음으로 도관을 갈 때 사부님보다 빠르게 고신도를 지나 먼저 정상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제가 동물처럼 날렵하고 활동적이지만 인간만사를 잘 모르는 아이였다고도 하셨죠.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릴 적 기억은 도관에서 수련한 것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치샤는 저와 무예를 겨루는 걸 좋아해요. 사격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련할 때마다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끈기 있게 무예를 수련하는 데다 성실하고 순수하게 임하는 태도가 정말 멋져요. 무예로 친구를 사귀는 건 역시 최고인 것 같아요. 도관을 떠나 세상을 유랑할 때 연무도장에서 관장 아저씨와 대련해 승리까지 했어요. 도관으로 복귀한 다음 심릉 사부님께 말씀드렸더니 관장 아저씨의 선조가 우리 도관 무술과 인연이 깊으니 연무사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연무사숙은 젊은 시절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시는데 맞다! 연무사숙은 제가 이런 얘기를 떠벌리는 걸 싫어하시는데 다른 얘기 할까요? 도관에서는 동문과 사부님들께만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복숭아빵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방랑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봤어요. 자, 받아주세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자신을 아는 자는 모든 게 다 밝아. 이렇게 쓰는 거였나? 풍의권의 계승자 감심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예를 겨루어 볼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정신이 맑아져요. 당신도 따라해볼래요? 강적이 있다고요? 소도한테 맡겨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소도가 최선을 다할게요. 방법은 다르지만 사부님이 가르쳐주신 좌도 수련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순조로운데요? 바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치 구름과 안개로 뒤덮인 산봉우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자신이 시냇물이 되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야 딱 맞는 단어가 떠올랐네요. 심신이 맑아지고 모든 게 새롭게 된 것 같아요. 주위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도 더 예리해지고 죄송해요. 흘러넘치는 기운 때문에 다치진 않았나요? 이번에는 통제가 잘 안 되네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게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이렇게까지 소도를 아껴준 건 사부님밖에 없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도가 무예의 극치를 추구하는 건 외에 오랫동안 생각해온 목표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최선을 다해 방랑자의 바람을 끝까지 돕는 거예요. 바람아 풀어라. 마음의 평온. 득도의 길. 쏟아지는 기운이여. 근본의 건곤. 야! 만물이 하나로. 흔들리지 않아. 좀 더 신중하게. 조심해야겠어. 이 정도쯤이야. 끝까지 맞서주지. 꽃이 지면 열매가 맺으리. 도가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처음으로 돌아가.
이렇게 쓰는 거겠지? 물러나라, 사악한 기운이여! 학원 퇴산! 흐름의 변화에요. 경계하세요. 좀 더 빠르게. 그건 뭐죠?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래가는 법이죠.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져가는데 도리가 있지요.